자, 시작할 테니까 저쪽에서 이 공을 바라보면서 서서 보세요. 노란 속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맞히는 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제가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덜 되셨으니까 또 아니면 이런 공은 솔직히 쉬운 공은 아니에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 노란 속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히면서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려면 그 과연 자세도 나쁘고 예. 실전에 이런 공이 섰다면 저쪽 가셔갖고 거기서 이렇게 치신다 해도 비껴치기 쳐도 공이 안 모여요. 하나 맞힐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편하게 맞히면서 모으는 것까지 설명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중국 오빠 강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맞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작으면 우리 형님들이 잘 못 치신다. 자, 그러면 지금은 자세가 너무 불편하죠. 일단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려도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두껍게 치면은 어디 맞냐면은 여기 맞네. 여기 한 9 정도에 여기 0이고 10이면 그러면 이 공을 얇게 치면 칠수록 자 보시면 이게 이제 100%죠? 노란 공이 순간 하얀 공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100% 치면은 얘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공을 맞히기 위해서는 두께를 빼죠. 얼마나 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을 이렇게 움직여 보죠. 이렇게 움직여 보죠. 그러면 이 공이 순간 여기 맞고 이쪽으로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쟤를 맞히기 위해서 플러스 우측을 주느냐 모래쟤를 주느냐 마이너스를 주느냐 근데 여기서 잘못 치면 여기서 키스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키스를 치는 것도 그치 키스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는 일단 안 할 거고요. 몰고 가는 걸로. 자, 그러면 두께는 모르는 경우 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예. 자, 절반 정도를 치면서 5시를 주고 내가 여기를 끌어서 가는 거예요, 끌어서. 자, 공승도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쁘네. 이쁘세요? 저는 별로 안 이쁜데. 아, 여기 조금. 그렇지. 좀 들어갔으면. 아, 요거 뭐 얼마나 이뻐요. 아, 여기 안 이쁘다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만회하려면 저 공을 키스로 치면서 우측 마이너스를 줘야지 얘가 1접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번 얘가 안 맞든 뭐하든 한번 보시자고요. 1접구를 여기서 내리는 방법은 좌측을 주면 안 내려가요. 우측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치셔야 돼요. 저 공을 조심스럽게. 자, 조금 내려갔죠? 네. 만약에 좌측 플러스를 주면은 안 내려간다. 꼭 이해하세요. 요거 한수만 알려드려도, 공 조금 더 편하게 치시고, 그 다음 공도 모드를 또 만들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끌어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공을 이쪽으로 오셔갖고 한번 보셔도 돼요. 요거까지만 설명하니까, 원하신다면 이어치기. 예. 이어치기라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여기서 많이 그냥 편하게 듣고 이해해보세요. 요리하는 방법, 많이 치는 방법 그렇게 설명 좀 드리면 이제 이 배치에서 일로 유도를 했고 하나 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쳤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치셔야 돼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서 있잖아요. 앉아서 눈높이를 보셔봐. 뒷공이 얼마나 보이나 보셔야 돼. 꼭 앉아서 보셔야 돼. 눈높이로 공하고 내 눈하고 맞춰보세요. 그리고
일적분 가장 얇게 친다고 가정했을 때 뒷곡이 몇 프로 보이나? 100%에서 50%만 보이면요 무조건 맞아 있는 공이에요. 30%가 보이면 힘든 공이고 40% 보이면 조금만 조심스럽게 치시면 되고 그러면 30%가 안 되는 느낌이다 아니면 30%다 그러면 아까 윤현이 말씀하신 대로 찍어치기 맞세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면 뭐예요? 심술에서 수비 그럼 편안하게 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이제 얇게 치기를 일자로 쓰게 되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다 한 번씩 보셨잖아. 네. 뒷공이 몇 프로 보이세요? 30% 아니 앉아서 보셔봐. 거기서 서서 보시면 안 돼. 눈높이를 보셔봐. 이 공하고 나하고 눈높이를 보셔봐. 그러면 뒷공이 이 공은 아주 얇게 친다는 조건 하에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현님은 벌써 미리 이거부터 생각하셔.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얘 쳐도 얘 치면 여기서 얘는 들어가고 여기서 먹고 빨랫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미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시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안 나오게끔 그건 어떻게 지어야 돼. 저 이 공을 맞춰봤고요 중심에서 내 공 센터에서 한 TV도 반 TV도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치세요. 자, 빨래 썼어요? 빨래? 빨래 안 썼어요! 노력도 안 하고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용각상 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용각상. 용각상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거니까 입고 와주시고. 그럼 또 쳐요? 아니면. 또 쳐요? 아, 또 쳐요? 네. 그럼 또 앉아서 봐야죠. 뒷공이 몇 프로 보이나? 뒷공이 몇 프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돼. 예. 네. 아까보다 더 좁아졌어. 40. 더 힘들죠? 30, 40. 자, 이럴 때는 방법이 뭐 맛세도 있고, 예? 네? 저같이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잘 치실 수 있으면, 얇게 치기도 될 수도 있고, 하나 또 뭐 있을 거예요? 밀어치기. 예, 네. 약간 역회전을 주고, 공간이 있으니까. 예, 네. 얘 빠져날 공간이 있고, 나는 얘를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공으로 얘를 쳤을 때, 이쪽으로 90% 80%만 치시면서 치시면 돼. 얇게 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가 좀 불편하잖아요. 자세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공 보지 마시고. 제가 공 보세요. 그러면 공 보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못생겨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세를, 어? 문호사가 저렇게 자세를 잡고 공을 치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자세가 좋으니까. 어, 그죠? 김현영은 왼손 쓰시니까 편안하시지. 예. 이럴 땐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깝게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만 뒤로 와서 역회전을 주고 최대한 부드럽게 내가 이렇게 밀어서 쳐보세요. 맞았죠? 네.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와서 쳐주시는 게 이게 꿀팁이라는 거죠. 이게 큐가 이렇게 되는 게 그쵸? 너무 다가가면 큐가 이렇게 스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이 얘를 못 맞추고 얘를 빠지는 거예요. 네. 자 지금은 어떻게 쳐야 돼요? 지금은 자 지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고 이 공을 약하게 치면서 얘를 맞추면 다음 공을 얘를 보다는 얘를 또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한번 보셔봐요. 내가 얘를 조금 세게 쳐서 이게 나오게. 나는 얘를 직접 맞히면서 내가 좀 세게 이렇게 쳐줄게. 어, 덜 나왔네. 그 나도 모르게 그만 심리전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치면 이 공이 나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와도 이쁘잖아요. 세리. 네, 이거 세리가 아니고. 네. 지금 일접구가 쿠션에 붙어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조심스럽게 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오셔갖고 한번 눈높이를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빼서 치시면 안 돼. 플러스죠. 아, 이거 회전 안 해도 돼요. 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빼서 이렇게 치시라는 거지. 그래야 조금 더 많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 요가 떨어져요. 스위치죠?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여기서 또 이렇게 빼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만 빼서 이렇게 해요. 1cm 타퍼. 그렇죠, 1cm 타퍼. 아,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이 나시면 이런 거는 힘조절을 해서 내가 많이 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회처럼 그렇게 암기를 해봐도 돼요. 1cm 타퍼. 굳이 여기서 이렇게 빼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이만큼만 빼서 이렇게 치시면은 그쵸, 이제 150, 200 정도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알수가 좀 많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이만큼 빼서 이렇게 안 맞으면 뭐예요? 수비. 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안 맞으면 수비. 네, 안 맞으면 수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맞으면 수비. 네, 또 떨어졌어요. 이때는 조금 더 세게 쳐서. 네. 왜냐면 다음 공이 좀 나빠질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지금도 가볍게, 얘를 80% 90%를 치면서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힘들죠. 네. 요 사이로 뺄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저거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공을 일접고 아니면 얘를 일접고 저는 뭘 칠까요? 이거요? 와, 이제 나를 깨트려 보시네. 아, 지금 몇 개월 치는데. 아, 그렇죠. 나를 이제 깨트려 보죠. 대신 얘를 마세를 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떤 요령은 이런 거죠. 지금 약간 이렇게 빗각인데 요 밑에 있는 일접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빗각이에요. 배포 친다 해드려요. 그럼 내가 가볍게 추대만 주면 얘를 쳤어요. 그럼 일접고가 쿠션 먹고 내 공을 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찍어치기처럼 마세처럼 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맞으면 뭐예요? 수비. 안 맞으면 뭐예요? 수비.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공 찍었어요. 와서 조금 때려주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요? 어떤 공이 일접고? 이거. 이거? 네. 뭐 다 일접고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공격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일접고를 쳐서 내가 얘를 맞춰갖고 이쪽으로 빼고 싶어. 그리고 이 공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근데 그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쳐보면. 그래서 약간 80% 정도의 플러스를 주고 내가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아, 너무 약하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어떤 게 일접구예요? 제가 이를 돌아가면 저게 일접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은 좌측은 플러스고 우측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를 가장 얇은 두께로 하단 5치를 치시는 거예요. 가장 얇은 두께로. 그리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편하게 칠 수 있다? 네. 지금은 뭐 지금 나오고 조금 전에 네. 하단을 치는 거랑 상단을 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상단은 이적구를 못 맞추는 장점이고요. 하단은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한번 치시고. 자, 지금 어떻게 치시는데? 그냥 수고도 일적구를 절반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회전 없이 좀 붙여만 좀 보세요. 중심에서 약간 한 팁? 그럼 그냥 쳐보세요, 이렇게. 자,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일격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만 이렇게 부딪혀준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지셔야 돼? 하늘에서 땅으로 지셔야 돼, 지금의 공은. 수구로 일격구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요 큐 반에서 조금 더 두껍게, 한 60% 70%를 치시면서, 여기가 센터니까, 이쪽으로, 요 손가락 있는 쪽으로, 여기가, 제가 말하는 한 8시, 7시, 7시간 사이에요. 그러면, 큐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게 칠 건데, 그게 칠 건데, 잘못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마스터로 칠 수도 있고요. 원쿠션은 힘들어요, 자세가 안 나와서. 그래서 지금은 수구로 일접골 쳐서 이렇게 원쿠션 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렵지만, 내가 이 공을 쳐서 이렇게 보내서 맞게 하고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 공을 어떤 두께를 치냐에 따라 이게 100%죠? 예? 그러면 이거 절반이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 그 절반만 요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공을 그냥 편하게 친다고 생각하고 요 상태로 세신 느낌? 인식? 그리고 절반을 쳐버려요. 그럼 저거 오는 건 무슨 소리야? 이해님 가만히 나오셨는데 공 어떠세요? 아, 이쁜데요? 제가 뭐 힘들게 안 치잖아요. 세게 안 치고 그냥 가볍게 내가 말하는 두께와 강점만 부딪혀만 주면 가서 만든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방법은 억지로 끌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 억지로 끄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시는데? 밀어치기가 아니라 얘를 쳐서 얘를 맞추고 내 공이 이리 와야 돼. 빗각. 그러면 얘를 좀 두껍게 우측 회전을 주고 치셔야지. 이거 잘못 쳤네요. 너무 센 거죠? 예. 네. 그러면, 요거,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자, 일로 와서 보셔봐요. 여기서 직접 치실 거면요. 김현이 일로 와서 보세요. 확률은 적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죠? 역회전, 한시를 두고, 요 빨간 공, 아선의 여기를 강하게 치면은, 여기서 맞춰서 끌림이 된다고. 이거 한 가지 하고, 지금은 키스로 치는 걸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키스로. 요거 안 맞아도, 아니면 맞아도, 끝나고 다시 원래 배치를 나누고,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강의 마치는 걸 할게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한 번씩만 보고 빠지셔봐요. 지금 이 배치는요, 분필을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맞추든 것만 치든 보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여길 치면은 일단 하나는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키스를 치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수구로 일격골을 쳐서 저 공을 키스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공을 이쪽으로 한 90%, 85%? 그러면서 약간 역회전을 주고 내가 밀어치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약하다. 밀어치기를 하면은 근데 밀어치기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키스를 내면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